안녕하세요. 저는 전 프로게이머이자 지금은 아프리카 BJ를 하고 있는 이영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AS 우승을 하고서 또 예전 선수로 돌아갔을 때처럼 또 요새 또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. 또 많은 분들도 찾아주시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제는 적응 다 했고요. 프로 BJ 아직 배울 게 많지만 그래도 프로 BJ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하고 재미있고 좋아요 너무. 그게 사실 뭐 태평양상 중에 1등을 한 거니까 좀큰 의미, 그러니까 이벤트전이라서 큰 의미는 안 부여하고 제가 대회장을 갔는데 막상 가니까 지기 싫더라고요. 정말 1등하고 싶었고 다행히 1등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게임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예. 평소에 느꼈던 사실 불만 같은 거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불만이 없었는데요. 불만이 없었는데 그래도 화질이 더 좋아지면 그래도 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또 리마스터 때 이렇게 나오니까. 정말 잘된것 같아요, 진짜. 사실 처음에는 이게 나올까? 정말 나올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막 열심히 빌리아드에서 막 이렇게 제가 참가하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참가를 못했어요. 제가 또 이러다가 안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한몇달 전에 불러서 갔는데 그때 너무 이게 완성도가 높은 딱 리메스터라고 하면서 완성도가 너무 높고 너무 좋은 거예요. 화질도 뭐 그렇고 뭐 우와 신기하다 우와 대박 이런 얘기가 좀 저절로 나왔어요. 저는 게임 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저 또한 또 완성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예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돼요 진짜. 정말 이게 게임은 모든 걸 똑같이 해놨는데 정말 그래픽이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벌처가 떠다니는 것처럼 커놨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완전 생김새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진 거거든요. 이게 완전히 전에처럼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 조금씩 막 멋있게 이렇게 바뀐 건데 제가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전에하고 큰 차이가 없고 막 거부감이 많이 없었어요. 그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했어요. 그게 사실 저도 완벽하게 기억까지는 안 나요. 근데 제가 기억했던 거 엄청 화려했고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해서 나중에 실망할 거 걱정은 되는데 저는 딱 핵을 쏴보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우와! 라는 말을 했고요. 되게 화려했고 정확한 생김 색깔이 제가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났었던 거 같아요. 정말 그래서 저도 핵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되고 제가 또 원했던 거는 핵이 이렇게 너무 멋있으니까 다른 연이 또 이렇게 화려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멋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질문 뭐할거 없냐고 해서 정말 다른 연이 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일단 화질 자체가 아예 다르고요.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키 하나를 딱 누르면 그게 전에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큰 화면으로도 할수 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이거 해가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전에 걸 살려두면서 고유의 전에 걸 살려두면서 그대로 시청자분들이나 뭐 팬분들을 다 배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예, 스타워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래픽부터가 아예 완전 틀리고 예, 좀 그냥 거의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예, 소리는 근데 제가 사실 막 엄청 주의 깊게 듣진 않았어요. 근데 그냥 소리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거부감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왜냐면 스타워에 너무나 팬이고 너무 좋아하고 게임을 제가 하는 사람이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그런 막 좀 사소한 거에 좀 민감한데 그런 게 없었던 거 보면 거부감이 없었던 거 같아요. 제가 볼때잘 만들었지 않나 싶네요. 예. 아예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.
물론 제가 느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응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컨트롤했을 때도 똑같았어요. 예, 그게 신기했어요, 정말.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박 뭐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스타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좀 팬분들이 와 정말 스타라는 게임이 이렇게 오래돼서 분리화돼서 또 이렇게 스타라는 게임을 좋아해서 해가지고 리마스터라는 걸 해서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에 그걸 느낄 수 있겠구나. 전요 정도만 돼도 정말 만족할 것 같고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예전에 스타원 하셨던 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보고 와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예.